여보, 나 왔어요. 이삭, 너무 고생했어. 들어가서 좀 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저 집에 일주일 만에 오는 거예요. 어디 다녀왔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은혜로운 여행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너 내가 지시하는 곳에 한번 다녀와야 될것 같아. 저 멀리 모리아라는 동네에 있는 산인데 거기 한번 다녀올래? 예 하나님, 다녀와야죠.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 뭡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거라. 예? 뭐라고요, 하나님? 백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가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다. 저희는 이렇게 모리아 땅,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삭을 나무에 묶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잡지 말거라. 네가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드릴 정도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이 세대가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거라. 그때 옆에 나무 숲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매, 숫양 한 마리가 머리에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과 다시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올 여름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